인생 게임 4. 전재산이 20만 원이에요. 아빠 두 개 끌어놨는데 니 혼자 다 쳐. 뭐 주식이야? 32만 가자. 누구? 자 여러분들 이번에 해볼 게임은 인생게임 4. 누구의 삶이라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과정을 돌이켜보면 훌륭한 한 편의 드라마가 된다고 하는데 과연 제가 살아온 삶도 그렇게 재밌었는지 이 인생게임 4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뭐야 씨발. 아 일단 결혼부터 하고 시작하는 거야? 아니 내가 남잔지 여잔지도 안 물어봐. 봉달희, 수연, 소영, 석순이. 세상에. 일단은 그러면은 저는 석순이로 갈게요. 이게 뭐야? 전 재산이 20만원이에요? 20만원인데 결혼을 했어? 자 지금 얘가 체력이 100인데 공력 학력이 00이에요 석순이도 공력 학력 00. 지금 우리 부부의 학력이 깐난 애기랑 똑같아. 학력 일단 깐난 신생아 때랑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. 맵. 와 뭐야 이거 맵 존내 어지러워. 일단 뾱지를 읽어보자. 너니? 아니 편지지 배경이라도 만들어줘요. 글씨 읽기 힘들잖아. 어 뭐야 내가 움직일 수 있네. 음악 바꾸자. 아 미친 음악 바꾸는데 돈 들어. 아 배경음악 바꾸는데 500원 들어요. 아 전재산이 20만원인데 그 와중에 음악 개구리에 바꿨어. 왜 랜덤으로 바꾸는 거야. 내가 원하는 거 틀게 해줘야지. 아 그 와중에 음악 너무 구려. 아 이건 진짜 바꿔야 된다. 아 그 두 가지밖에 없잖아. 이런 신발. 자네 서울 가나? 우리 딸 좀 찾아줄게. 서울로 놀러 간다고 해놓고 3년째야. 집이 없어가지고 안 돌아오는 거 아닐까요? 와 논밭이야 이거 봐. 뭐야 그냥 이렇게 걸어다니면 일당이 나오는데요? 얼마씩 나오냐? 3,000원씩 나오네. 니마 혹시 우리 아들 허수 보셨어? 허수아비는 또 아들 찾고 있네. 아니 왜 애들이 지 아들 딸 간수를 못해. 다 잃어버렸어. 꽃집? 아 석순이랑 똑같이 생겼는데? 뭐야 석순이 여기서 일하니? 와 한우 세트 20,000원이야 돈가스 8,000원 섭취한 집에. 와 이거 와우. 조리도 해야 돼요. 갓게임이야. 나 라면 먹자. 맛있게 먹을게요. 야 니가 그냥 먹어? 아빠는 너 혼자 다 먹어? 야 아빠가 두 개 끓여놨는데 니 혼자 다 쳐. 뭐야 공부하는 중. 공부. 책상 위에 서 있으면은 공부를 시작해요. 학력이 올랐다. 와 뭐야 씨. 석순이도 조종 가능하다고요? 너도 같이 공부하자. 야, 우리 같이 공부해서 캠퍼스 라이프를 꿈꾸는 거야. 아가 상태. 아아아. 아아가 무슨 상태야? 아파요. 왜 아파 갑자기. 아파 주사 놔. 주사 아파. 제발 어떡하라고. 일단은 석순이 저기서 공부시켜요. 석순이를 대학 교수로 만들자. 아빠는 나가서 일단 돈 벌어. What? 아무리 생각해도 꽃장사가 이 21세기 4차 산업혁명에 가장 촉망받는 장사가 아닐까 싶어요. 아빠가 돈 벌어올게. 넌 딱 기다리고 있어. 이게 뭐지 근데? 뭐 주식이야? 마이너스는 뭐야? 내가 산다를 누르면 돈을 주는 건가? 사놔 그렇지. 뭐야 세 번째 거 뭐야. 좀 더 오를 수 있어. 가자 5만 그렇지. 주식이 폭락했습니다. 석순이가 지금 학력이 20이에요 이러다가 나사에 취직하겠어. 올라라 됐다. 아니야 좀만 더 오를 수 있어. 아니야 아직 팔기 일러 영차 32만 가자. 33만 됐다. 와 부자 됐다. 40만 개꿀. 야 얘들아 한우 먹자. 오늘은 한우 쏜다. 아빠 돈 벌어 왔어. 석순아 돈 벌어 왔어. 야, 빨리 밥 먹어. 일단은 서울로 가자. 1시간 후 가자 얘들아. 버스를 타자. 초등학교 앞에. 그렇지. 애는 어딨어? 아니 다 같이 타면 되잖아. 다 같이 타면 왜 애랑 엄마랑 아빠랑 다 따로 타. 이제 뭐야. 와 이제 우리 석순이가 그냥 가만히 서서도 학력이 오르는 경지에 올랐어요. 지금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학력이 계속 올라요. 공부를 하고 있어요. 길 가는 중에도 공부야. 이거 어떻게 어떡하면 좋아. 일단 대학 가자. 우리 석순이가 입학 못할 대학 따위 없어요. No. 왜 못 들어가냐. 아 뭐야. 어 위험이 도사리고 있네 항상. 야 근데 아파요. 아 석순이가 이제 공부 말고 아무것도 못하는 몸이 돼버렸나봐. 어떡해. 큰일났는데? 대기업이요? 아 우리 석순이 지금 그냥 개 가뿐하게 들어가는데. 와 석순이 지금 그냥 널뛰기 넘듯이 건 들어가는데. 아 내가 미안해. 나 집에서 공부만 시켜서 미안해. 나는 등록금만 벌어다가 널 대학에 보내주면 되는 줄 알았어. 내가 잘못 가지야. 생각했어. 나 집합시켜. 다 모여. 다 오늘 긴급회의다. 다 역전식당에서 소리 왜 뭔 소리야. 역전식당 뭐야 배달의 민족 왜 이렇게 많이 와.
나 이 게임의 지금 현재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이 게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야 이건 오투잼? 500원 투입? 아 이게 뭐야 신발! 뒤지게 재미없네!